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 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 그런 거라 하네. 여기까지 합시다. 아따, 흥이 나요? 네. 네. 오늘 이 독서에 어떤 이는 어떤 이는 나오길라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 그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복음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하느님은 흔히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시다, 그리고 영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는 유한하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 흉내를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이 전지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제 앞에 지금 카메라가 한 대 있지만 저는 아직 이걸 온전히 분해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배터리나 뺄 줄 알고 메모리 카드나 뺄 줄 알지 렌즈 정도나 가를까? 아직 이 안에 내 부품들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들기도 잘 만들어놨고 그걸 설령 연다 한들 메모리 칩을 그걸 다 까발려서 그 안에 실리콘이 몇 층 구조로 되어 있는지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전능, 전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도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속셈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놓아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착한 사람은 놔두고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번개 뾰로롱 해가지고 아야! 아이 꿈비야, 누가 내한테 번개 샀노? 이래가 멈추면 안 되나 싶은데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의 뜻은 금요일날 일독서였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어라 라고 합니다.
에서 유출을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버려 둬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작동을 잘못할 때마다 회사에서 와서 고쳐주면 이게 원래 그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의지에서 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이라는 게 무슨 우리의 본능적 기능이에요? 원래부터 선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격이 순한 사람은 있어도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격의 유순함이 악을 조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거 아들이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아. 헌데 엄마가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 하겠노. 가한테 뭔 소리 해가. 가가 엄마 싫어. 가면 내 마음이 아플 낀데 그냥 놔둘란다. 자, 엄마는 유순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들의 죄악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에 더 큰 악으로 성장한 그의 죄악의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지 혼자 극하고 살면 그나마 다행일 낀데, 극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빠지고 혼자 하면 다행일 낀데, 때가 되면 또 결혼을 하겠죠. 술 먹고는 지정신 아닐 때 마누라를 사정없이 조폐를 낍니다. 성질나면 아도 두드려 밟을 거예요. 갈빗대가 막 3개씩 4개씩 나겠죠. 미친 거죠. 아니에요. 유순함에 아, 나는 원래 성격이 유순해서 어쩔 수가 없니 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용기를 내었어야 하고 가로막았어야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은요 본능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디에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주어져 있고 영혼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 숙제 같은 거예요. 과업인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스펙을 쌓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선의 방향으로 꾸준히 지향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어려운 수업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당을 백날 나와도 내가 결국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하니까 성당에 오는 거예요. 성당에 안 나오는 것보다 성당에 나오는 게 편하니까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봉사도 하지 않고 뭐 그 이하로도 뭐 잘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당을 나오긴 나오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내 혼자 열내고 있나? 역시 중요한 긴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하느님의 전지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느님은 전지하신 분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리를 놓아둡니다. 자, 두 번째, 전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태양계 밖을 제대로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겨우 뭐 인공위성 하나 슝 날려가지고 마지막 신호 보내고 그 다음에 신호 끊어지고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는 아직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다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다고 그까지 가나 모르겠어. 그 생고생을 해가 와 그까지 갈락하나 모르겠어. 극하는 동안에 정작 지구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모든 에너지와 전력을 써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살만한 환경 속에 살게 되는데 얼마 전에 태평양에 화산 터진 거 아세요? 이제 그 파동이 훅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벌써 저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은 벌써 일망타진되고 있고 그거는 뉴스도 안 나올 기라. 왜? 뉴스 찍는 사람 있어야 나오지. 나중에 뭐 호주나 일본쯤 가마 이제 생생하게 CCTV로 담겨진 화면을 볼 겁니다. 곳곳에서 전쟁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진이 일어나고 각 곳곳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왜? 진짜 진통은요, 밖에서 밀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진통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오히려 죽음을 끌어안아버립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희망에 벅차올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 확신을 내면에 품고 있는데 죽음이 왜 겁납니까? 오히려 하느님 인자 데리고 가주면 안 되나?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하느님 인자 데리고 가서 내 좀 데리고 가도 갈까 아이가. 그렇다고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그죠? 예. 하느님이 내 생을 허락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전능성에서 이게 나옵니다. 뭘까요? 하느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야! 나는 야당이다! 하! 나는 여당이다! 누가 이기다! 이겼다! 4년 뒤에 하! 나는 이제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누가 이기다! 이겼다! 또 4년 뒤 사람들은 그때마다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착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꾸준히 지속되는 동안 나라 전체가 서서히 공멸해가는 중이에요.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걸 이루세요. 그리고 앞서 말한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나라의 한 특정 지역에만 그걸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골고루 보세요.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이루어서 여기서 된 걸 퍼뜨려 나가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사제를 그 지역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신이 썩을 걸 아셨던 거죠. 볼리비아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정반대편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난한 이들과 머무르다가 오게 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박혀온 거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어디로 마음을 모아야 되며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서 온 겁니다. 이제는 어디를 갖다 놔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갖다 놓고 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설본당 맨땅에 헤딩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교구의 모습을 보게 교구청에도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엔 대리구도 체험하고 대리구에도 갖다 놓고, 대구에 갔다가 포항에 갔다가 막 극하다가 막 휴양도 함 해보고, 휴양하면서는 어르신들 원로 신부님들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삶도 지켜보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초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조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왔을까요? 오늘 오면 안 되나? 예수님한테 전화 왔다. 누구? 아따, 요새는 저 진동 소리도 큰 기라, 그죠? 자, 이쪽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나면 합시다. 폰이 울리는데 잠깐 멈춰져 있어. 네, 자, 갑시다. 영원 속에서 일하시면서 전지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요,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신부님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존재하지요. 지나온 시간이 과거고 다가올 시간이 미래잖아요. 아니요, 시간은 현재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과거이고, 미래라는 것은 이 현재를 갖고
꾸어나가는 의지의 자궁의 결과물로 다가오 펼쳐지게 될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 이 마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순전히 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신부님이 설마 저 마스크를 저렇게가 뭘 하겠나 하겠지만 저는 과감히 이걸 내던져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스크의 미래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떨어뜨리기로 계획했고 떨어뜨렸기 때문이죠. 들 때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하느님은 미래도 아시고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때의 개념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3절. 술꾼들이 항상 술자리에서 술 취하고 나면서 이제 취기가 돌면서 성당 사람들이 납시고 자기 잔에 술 떨어졌다고 술 취해달라면서 요한복음 2장 3절 개사 씁니다. 굉장히 천박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왠지 아세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생활로 들어오면서 그 이유가 없었음에도 자 무슨 말인지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때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때라는 건 이 마스크가 꽉 차는 시간을 하느님은 때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서 제가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냉랭해. 아무도 안 연락해. 제가 의지하고 뜻하는 바 이 본당과 주변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쩌라고요? 하고 치다 봅니다. 아, 내 나이가 80인데 인자와가 무슨 복음 전하나 하고 앉았는기라. 우리 성당은 나도 많고 다 허리도 끼끄덩끼끄덩하고 손마디도 아프고 한데 내가 인자와가 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신부님. 고마 놔두소. 미사나 댕기다가 관짝에 들어가구로. 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놓고는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버스 맞춰갖고 성지순례 간다 하면 버스 이거 의자 잡고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고 앉았다. 두 시간 동안 그 가는 거 내가 봤어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곧 죽을 것 같아. 성당 올 때는 이래 곧 죽을 것 같이 오는데 버스 맞춰갖고 놀러 가마 그 안에서 의자 붙잡고 그거 앉았더라고. 내 보좌 때 봤어요.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에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거지 하고 싶은 일은 죽자고 하는 거예요. 에? 뭔가 좋은 일에 이렇게 마음 써서 도읍시다 하면 죽어도 안 돕지만은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갖고 어르신 노인정이 추운데 홀로 계세요. 제가 마사지 수업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봉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기꺼이 막 몸을 내맡기가 극하는 동에 주머니 다 털리지.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를 수가 없죠. 언제 준비가 되는지,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차오르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 때가 100%를 차야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해야 될 때인데 모자라 있었던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 부르는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고 두 번째가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길 때 여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여인이시여라고 부르는 그 시기는 아들의 입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존엄 안에서 한 여인을 부르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모님은 교회를 상징해요.
때가 차지 않은 그 남은 때를, 그러면 예수님은 때가 차지 않았고 근데 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누군가가 그 때를 채워버린 겁니다. 하느님의 때는 어떻게 차는가?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꾼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일꾼들은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실행하겠다는 내적 결의를 다짐으로써 부족했던 때가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공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생을 채우는 시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과연 우리의 시기는 어떻게 차오르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묵시록에 나오죠.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느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하느님의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하지만 그분은 영원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조급해야 될 것 누굴까요? 우리죠. 왜? 우리의 생은 유한하잖아요. 우리한테 대학 입시의 가능성이 몇 번이나 다가옵니까? 삼수생 들어봤죠? 사수생 들어봤죠? 백수생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백수는 무슨, 백수는 일 없는 아가 백수지, 백수까지 무슨 도전을 합니까? 나도 그래 안 되는데, 그럼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놓치지 않아요. 돈 벌 기회가 들렸다 하면 꼭 기억해뒀다가 언제든지 그걸 다시 되살려서 그 돈을 벌 기회를 거머쥐려고 합니다. 취직에 대한 기회라든지 결혼에 대한 기회라든지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내가 선호하기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가 절대로 잊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나면 절대로 못 잊죠. 받아내야 되잖아. 그죠? 예, 네, 그런 거예요. 헌데 구원에 대한 기회는 얼마나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몇 번이나 다가왔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거머쥐고 계신가요? 성당에 올 때마다 하느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오로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의 심판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역으로 그만큼 더 냉혹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어디서 났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들은 압니다. 그 좋은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과방장은 세속의 원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초반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엉망진창인 거 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남겨놓으셨소?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훗날 겪게 될 체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얻고 누린 최고의 쾌락과 행복, 그걸 아무 쓸짝에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행복감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행복감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다, 사실 그런 체험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봤어요? 나이아가라. 이따시만한 폭포가, 우리는 폭포하면 왜 요요요요요요요요 나오는 거잖아. 뭐 애기 요즘 맨키로 나오는 거, 그걸 갖고는 폭포라고 좋다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하잖아.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물이 골골골골골골골 나옵니다.
저서 한 저까지 한 어? 한 500m 한 넘게 되는 거기에서 물이 전체가 우욱 내려와요. 사람들은 그게 역시 대단한 줄 알죠. 착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과수 폭포를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영화 미션 알죠? 하는 거. 로버트 드니로가 그 갑옷 메고 막 올라가면서 막 하는 거 영화 있잖아. 그 이과수 폭포를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10개 엄쳐다 놓은 거예요. 그러마 나이아가라 폭포 아이고 애기 그거 깎고 아이고 이렇게 샀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뵙고 누릴 기쁨과 만족과 충만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만 했던 수많은 고생들의 시름을 일순간에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을 테니까요.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을 속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튼실하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